뭐 기자회견문은 보셨을 것 같고요. 관련 질문을 해주실 때 소속사하고 성함 밝혀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좀 갖고 있습니다. 질문 없습니까? 드래그에서 출마 대전. 저기 뒤에 선 드신 분이 먼저이기 때문에. 제가 마스크 때문인지 잘 안 들립니다.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요. 첫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, 무능함,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혁신당이 받아 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실정과 비리를 맨 앞장서서 주장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질문해 주세요. 네네. 어제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심하게 되는 결과가 이유가 있으십니까?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. 제가 정치 참여 선언하고 창당을 선언하게 된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뭐냐? 제가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첫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둘째,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경이고 외교안보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보입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. 예, 예.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. 예. 그 지금 또그 대표님께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예예 대법원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사한 판결이거나 아니면 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궁금합니다.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.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.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대법원 판결이 저에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에도 저희 당이 또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또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봅니다. 장 네, 장 기자님, 네네. 현역의 수가 한결 관련해서 민주당에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 공모를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. 접촉해 오신 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역구 출마 전투는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현 시점 4월 총선에서는 비례에 집중하고 있고요. 물론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지만 그 문제는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획단이 있습니다. 거기서 공식적 논의를 통해서 공식 결정을 할 것이다.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비례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저희 11시에 입당식이 아, 그러네요. 지금 몇 시죠? 10시 10분입니다. 아유, 제가 바로 행사가 있어서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양해해 주십시오. 예. 네. 대표님께서 좀 이제 한번 후보님으로 가신다거나 뭐 이러실 계획은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요. 선거 관련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례후보 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답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